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정말 곧 예쁘죠? 지금 요게 후쿠시아예요. 후쿠시아가 꽃이 다 지고 나서 꽃이 이제 없어서 꽃이 없나 보네. 이제 꽃이 다 이제 한번 피고 마나 보다. 그런데 꽃이 계속 핀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저희 집에 와서 지금 세 번째 꽃이 피는 거예요. 처음에 꽃이 피어서 왔고, 두 번째 꽃이 피었다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꽃을 계속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웬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방울방울 달려 있어요. 맨 밑에 보면요, 보이시나요? 저렇게 제가 여기 가지를 다 따줬었는데 이번에는 안 따줬어요. 그랬더니 새순이 올라오면서 여기에도 이렇게 꽃송이가 맺힌 거예요. 너무 신통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지마다 다 꽃이 다 맺혀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제가 퇴근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씩 이제 팝콘 터지듯이 이렇게 터지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꽃이 없으면, 꽃이 다 지고 나면 나무가 이런 상태로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둥산이에요. 꽃이, 여기서 꽃이 필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신통하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금방 또 이렇게 꽃이 맺혀서 이렇게 꽃이 피어진답니다. 정말 매력덩어리인 것 같아요. 후쿠시아가, 근데 단점은 여름에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여름이면 장마철에도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요 아이는, 겨울에 추운 데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여름에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져 있는 곳에 놓기도 하고, 아무튼 다양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서큘레이터 선풍기를 계속 여기다 틀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선풍기보다 서큘레이터는 이렇게 공기 순환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선풍기라서 요 안에 이렇게 공기를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이렇게 그렇게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후쿠시아는 처음에 요 아이를 데려왔었고, 요거 예쁘른에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하얀색이에요. 흰색인데, 요거는 또 나무 종류가 다른가 봐요. 후쿠시아가 보니까 나무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꽃송이도 굉장히 주먹만하게 큰 아이도 있고, 지금 요 아이도 요거랑 나무가 좀 다르잖아요. 얘는 제가 거리대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꽃송이 달려있는 거 보니까 늘어지는,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거, 그거, 뭐, 종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색깔, 꽃 색깔 보고 하얀색이라서 얘를 데려왔고, 근데 나무가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잘 키워가지고, 여름에 잘 저기 해가지고 잘 키워서, 외목대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우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도 요거 올 여름에 아무튼 잘 지켜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랑 지금 요거는 맨 나중에, 여기 저희 집에 온지한 보름 정도 된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쭉쭉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얘랑 아마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속에 보라색이에요. 꽃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보라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라색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그랬잖아요. 얘도 나무를 본게 아니라 꽃 색깔 보고 얘도 데려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꽃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랑 아마 같은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외목대로 키우기도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제일 늘씬한 애를
선택을 해서 다 떼어내주고 외목대로 키우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처음 키우는 거라서 아직 외목대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흙은 이렇게 키우는 분들 보니까 상토에 심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 그냥 연탄가야리 식으로 제가 아직 요걸 처음 키우는 아이라서 제가 흙은 아예 털질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연탄가야리 식으로 넣고 가예는 그냥 토동인의 흙에다가 용토가 아니라 그거 뭐지? 녹소토하고 이렇게 펄라이트를 섞은 흙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왜냐면 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피트모스 흙이 그 자체로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은 그걸로도 충분히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토동인의 흙에다가 또 제가 야생토가 따로 없으니까 녹소토를 충분히 넣어준 이유는 얘가 이제 혹시라도 얘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거의 저는 지금 요즘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주고 있거든요. 물을 조금 얘가 물을 제대로 못 주면 얘가 이렇게 금방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습한 것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매일매일 주다 보니까 요 아이가 이렇게 싱싱하게 아주 꽃도 잘 피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녹소토는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식물에게 피해를 주는 그물 머금이 아니라 녹소토는 식물에게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흙이에요. 그래서 녹소토를 여기다 많이 넣어줬어요. 펄라이트도 그래서 배수도 잘 되고 물마름도 조금 더디게 할 수 있는 그런 흙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랑 요거 핑크색이랑 지금 요거 흰색은 제가 흙을 이렇게 담아 주었고 오늘은 요 보라색을 한번 여기다가 심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거를 뽑아서 이게 지금 한 10cm의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흙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토동인의 흙에다가 녹수토와 펄라이트 그래서 한번 심어 볼게요. 여름만 잘 나면 지금 얘가 키우다 보면 목질화가 되고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키우면 얘가 이제 여름 나는 것도 쉽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도 올해 처음 키우는 거라서 이 아이 진짜 잘 키우고 싶네요. 꽃이 계속 피어주는 게 너무 매력 있습니다. 꽃이요. 작년에 제가 이 후쿠시아를 농장에 예쁘름에서 보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이 아이가 까다로운 식물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얘를 그렇게 매력 있게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어디야 김밥집 엄마 손 김밥집 그때 영상 찍을 때 몰래 주인 없는 근데 가가지고 제가 그 후쿠시아 그때 거기서 봤거든요. 그 영상 찍으면서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그때 후쿠시아가 아마 거기 가게에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예뻤었어요. 네, 그래도 저는 후쿠시아는 저는 못 키울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렇게 후쿠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진짜 예쁘게 외목대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예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후쿠시아를 뒤에 와서 한번 키워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주면 연탄가리식이라서 자기의 그 피트무스 흙을 가지고 있고
저는 배에서 잘 될 수 있는 훌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물을 한번 줄게요. 물을 한번 주고 자기 훌구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물 줘도 여기 똑바른 것 같아요. 아까는 얘가 좀 끼운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번 이렇게 주고 아침에 물을 줘가지고 얘가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물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배수는 아주 잘 되죠? 이렇게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미루 모략 항상 10g 미루 모략을 주죠. 흙에도 아까 먼지가 나서 미루 모략 조금 뿌려서 이렇게 심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병충해 예방 또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미루 모략 듬뿍 지금 저는 이렇게 진하게 타놨거든요. 이렇게 심고 나서 이렇게 주려고. 뒤에도 예쁘고 여기 자리가 잡으면 이제 풀러줄 거예요. 아직은 여기가 앞인 듯 여기가 앞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후쿠시아를 심어봤답니다. 여기 보면 얘도 얼마든지 애목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냥 이렇게 키우고 내년에 한번 외목대 도전해 볼게요. 지금까지 후쿠시아 이렇게 심어 봤는데요. 정말 매력 있는 후쿠시아. 아, 좀 끼우러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키워 볼게요. 후쿠시아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다음에 꽃 피면 요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라색 핑크색 근데 요 하얀 거는 진짜 너무 안 이쁘죠. 뭐 얘는 지금 너무 안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조금 이파리가 너무 답답해 보여서 지금 통풍 잘 되라고 이렇게 다 띄워줬어요. 다 띄워줬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다음에 꽃 피고 나면 이것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좀 잘라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쭉 올라갈 수 있게끔 밑에는 이제 안 놔둘 것 같아요. 밑에는 다 제거를 해주고 올라가면서 키워봐야 되겠어요. 정말 예쁘죠? 얘는 스스로 꽃이 피고 나면 꽃이 이제 지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떨궈줘요. 꽃잎을 떨궈주는 신기하네요. 진짜 뭐요? 꽃이 예뻐서 꽃 때문에 지금 제가 안 잘라준 거예요. 꽃 색깔 너무 예쁜데요. 진짜 완전히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이렇게 핑크핑크 연한 핑크색을 띄고 있네요. 정말 예쁘죠? 후쿠시아 내년에는 꼭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소다맘 강추하는 꽃 중에 또 후쿠시아 이렇게 또 강추를 해봅니다. 아, 제가 이 아이의 매력에 빠졌으니까요. 우리 님들도 후쿠시아 보시면 이 매력에 빠지실 것 같아요. 올 여름 잘 건강하게 잘 키워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